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잠이 보약이라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항상 부족한 잠에 시달리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높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늘어 지난해 진료 인원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면장애는 잠과 관련된 모든 장애를 폭넓게 뜻하는 말인데요. 밤새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충분하게 잠을 잤지만 낮 동안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와 수면 리듬이 흐트러진 경우, 깨어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가 전부 수면장애에 해당합니다. 충분한 잠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 그 필요한 수면 시간과 깊은 숙면을 하는 그 질 좋은 수면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단순히 어떤 피곤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졸림 증상 때문에 그런 기억력 저하라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격 변화, 우울증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저하를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짜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어떤 이제 반응이 또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직장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또한 이제 그 어떤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심장 질환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의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질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영유아 수면 시간은 외국보다 1시간 이상 짧고 수면에 드는 시간은 2시간 정도 늦는다고 합니다. 성인과 달리 보채거나 짜증을 내는 등 잠이 부족할 때 보이는 행동적 특징이 있다는데요. 일주일에 3일 이상 코골이가 있는 아이라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골이와 더불어 주간 졸림, 야뇨증, 성장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혹은 잦은 중이염의 재발과 같은 위험 인자가 있거나 수면 중 무호흡이 관찰된 아이들은 수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수면 다원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전신에 걸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러한 합병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주의해야 할 점은 성인기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어린 시절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던 성인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수면 장애는 새벽에 주로 일어나다 보니 부모가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수면 장애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율이 5% 이하로 낮은 편인데요. 소아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편도 혹은 아데노이드의 비대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치료의 1차 선택은 편도 절제술 혹은 아데노이드 절제술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수술 후 4명 중 1명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 시 나이가 많거나 비만이나 천식 등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4명 중 최고 3명에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3개월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술 후 수면 무호흡증이 재발한 경우나 처음부터 수술에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처럼 양압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다원 검사에서 경증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류코트리엔 조절제나 비강내 스테로이드 사용을 통해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수면장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 후군,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잠들더라도 자주 깨는 증상인데요. 기면증은 밤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도 낮에 과도하게 졸음이 오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드는 질환입니다. 하지불안증 후군은 다리에 통증은 없으나 전기가 흐르는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으로 잠들기 힘든 증상을 말하며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것인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질환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코골이나 이게 수면 무호흡, 몽유병 같은 그러니까 수면 중 이상 행동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면 검사실에서 하룻밤 동안 그 수면을 취하면서 수면 다원 검사를 실행합니다. 이 검사는 얼굴과 두피, 다리에 전극을 부착해서 그 뇌파나 눈 운동, 근육 활동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산소 포화도와 또 코하고 가슴 배에 호흡을 이제 측정하는 센서를 붙여서 숨쉬는 패턴을 또 관찰합니다. 또 검사를 위해서는 저녁 한 6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검사실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이제 침실에서 이제 잠을 이제 자게 되는데 이제 검사를 시행하고 다음날 뭐 5시나 뭐 상황에 따라서 8시 사이에 검사를 그냥 끝마치고 귀가를 하면 됩니다. 수면장애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면다원 검사가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부담이 많았는데요. 지난 7월 15일부터 수면다원 검사와 수면장애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양압기 대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면장애는 폐쇄수면무호흡과 만성불면증인데 폐쇄수면무호흡 치료는 양압기가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이것은 그 기계에서 발생하는 양압이 코나 입 마스크를 통해서 수면 중에 좁아진 그 상기도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상기도 폐쇄를 이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공기 압력은 그 잠자는 동안에 그 기도의 그 폐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게 되는데 이런 압력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 무호흡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압력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성불면증은 그 수면제가 우선 치료가 아니고 인지행동치료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개선시켜주고 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잠을 찾아가도록 하는 행동치료인데 보통 4에서 5주 동안 훈련을 통해 자연스러운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수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불빛이 밝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침실은 가능하면 어두운 것이 좋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침실이 편안한지 시원한지 조용한지 또 어두운지 확인하고 소음이 있어서 잠을 이제 못 자겠다고 하면 귀마개를 사용해보고 빛이 수면을 방해하면 이제 눈가리개나 그 어두운 암막 커튼을 이제 사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그 침실에 텔레비전 시청이나 음식 섭취, 일, 컴퓨터, 독서를 이 침실 내에서 또 그 침대 위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저녁 때 그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메모하면 그 밤에 일어나 그 이외에 해야 할 것들 때문에 그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습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목욕이나 조용한 음악 감상, 또 독서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복식 호흡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낮잠을 자야 한다면 1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닙니다. 낮에 잠을 참을 수 없다면 30분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후 3시 이후에 그 낮잠을 자게 되면 그거는 밤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자리에 누워 20분 넘게 잠이 오지 않으면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해 잠을 청해야 하나요? 네, 아닙니다. 운동은 그 체온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체온 상승은 이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잠자리 들어가기
4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몸 좀 미지근한 시원한 샤워나 목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선 취침 전 카페인과 술, 담배, TV 시청과 게임 등 신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TV 시청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므로 취침 1시간 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수면장애는 이제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또 심지어는 의료진들에게도 이 수면에 대한 중요성이 소홀히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수면다운 검사 및 양압기, 또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폐쇄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호소하는 분들에게 의료의 적절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압기, 특히 양압기 치료를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양압기의 수능도 향상이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꼭 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형에 맞는 적절한 양압기 선택과 또 적정 압력을 처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중보다 한두 시간 정도 더 자는 것은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지만 두 시간 이상 자는 것은 오히려 피곤함을 느껴 월요일 낮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